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페이지 21페이지죠? 차고입니다. 차고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고는 좀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요약집 없어요? 요약집. 요약집 강의. 아, 그래요? 아. 요약집 가서 봐주셔도 될것 같은데. 아, 집에 있어요? 잠깐 빌려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빌려서라도 보셔도 될것 같은데. 근데 왜 남자분 안 오셨고, 여자분 한번안 오셨고, 왜안 오셨죠? 아, 그 아들내미 때문에. 자식이 왼수예요. 자, 21페이지 펴시면 차고입니다. 차고는 그래서 좀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에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규범적 해석이죠. 저번 주에 했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은 잘 내고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계차고죠. 우리 교재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동계차고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차고 문제가 돼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또는이에요, 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시가 돼도 취소할 수 있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뭐였으면요? 유발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한데,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사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 이제 사례를 붙여보고 이제 교재를 보자고요.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표우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요거가 지금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그래서 교재 얘들이 나와 있는데 얘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교재 나오는 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아, 이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요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차고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고는 뭐가요?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그럼 예를 들어서 갑돌이한테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아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겠네. 불이익하네. 중요 부분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차고는 무엇을 전제로 해?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 받으면요? 이행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차고 또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냐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가격이 잘못된 것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면요. 다 취소해버리죠. 그죠?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 팔았는데 좀 싸게 짠 것 같아요? 취소. 다시 말하면 거래 안정이 지나치게 희생되기 때문에 이건 뭐가 아니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100평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5평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증은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자,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 표우자가 입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표우자, 표우자 이렇게 외우니까 또 이렇게 해도 돼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표우자는 취소하고 싶은 사람, 효과 발생을 뭐 하는 사람이 부정하고자 하는 자죠. 그죠? 그래서 표우자가 왜 입증하느냐.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중요 부분임을 입증한다죠. 여기까지 교재 볼까요? 자, 22페이지 오시면 동계착오에서 원칙 예외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찢어발기면 문제 풀 때 더 헷갈려.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뭐요? 유발된 경우죠. 근데 조심할 것은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되면 뭐가 돼요? 착오가 되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토지를 매수했는데, 뭐죠?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실제로 건축법의 제한으로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그죠? 그럼 동기가 어떻게 해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럼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있나요? 큰일 났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땅을 집 짓려고 샀는데 집 짓을 수 없는 땅이라면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중요 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취소의 요건에서 1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서 하단에 맨 밑에 1은 표우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 중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얘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보세요. 1번 토지 매매에서 위치, 경계, 현행에 대한 착오는 중요 본 착오지만 이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 현행에 관한 착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하천부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경계가 잘못돼가지고 땅이 막 이상해요. 그럼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죠? 중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신용매매, 증여, 고용, 위임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착오는 중요 매매다. 이것도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갑순이한테 장미꽃 백송이를 줬어요. 증여죠? 그래서 증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미꽃을 털복숭이 갑돌이가 받았어요.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힘쓴 사람을 모집했는데. 힘센 줄 알고 어떻게 고용했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뭐죠? 뼈다구만 있고 벽돌 한 장도 못 들어요. 이게 뭐 중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 고용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해요. 다 뭐가 있으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과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건 중요 부분 아닌 거죠. 근데 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됐어요? 부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중요 부분이죠. 그 다음 4번.
매매대금 책임인 줄 알고 보증계약을 했을 때 대여금 채무? 차이 없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증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은 맞는데 이게 매매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에요. 그러면 1억을 보증하려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까? 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여기 나온 얘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항상 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이거죠. 시가, 가격, 수량, 지적이죠. 지족이래.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실이 뭐예요?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착오가 뭐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뭘 내포하는 겁니까?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 우리가 착오, 과실, 실수를 비슷한 의미로 쓰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는 항상 무엇을 내포하게 돼요? 과실을 내포하기 때문에 과실을 이유로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돼요. 자, 과실이란 알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에요. 중과실이란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두 분이 왜 싸우세요? 예? 네? 아, 크게 말씀하셔도 돼. 궁금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요. 자,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건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건 중과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원래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알수 있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과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누군가를요, 타인을 신뢰,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물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타인을 신뢰해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과실인 거예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거래하면서 확인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으니까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던 판례가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또 어떤 판례도 있냐면,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지문을 보실 때 누구를 믿었는지 이런 게 나오면 뭐예요? 과실. 그냥 무작정 뭘안 했어요? 확인을 안 했다면 뭐예요? 중대한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어요. 중과실인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것도 최근에 개선되고 있죠. 그 다음 입증이죠. 자, 중대한 과실이 존대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착오의 효과죠. 자, 일단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2번은 뭐 의미가 없고 3번도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착오는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착오는 왜, 착오를 이유로 왜 취소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요. 자,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잘못 샀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중도금 만져. 그럼 뗐어. 아유, 저 계약금 좀 돌려주세요. 말이 뗐었나고. 그러면 상대방은 중도금 안 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해요? 해지해버리고 해지해버리면 계약금도 뺏기고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잘못된 것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고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상대방은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뭐죠? 손해배상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뒤에서 볼 문제죠. 여기서 볼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이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 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적 해석 아닌가? 그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속으로는 뭐 할 마음이에요? 계집할 마음으로. 말로는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진이 계집에 대해서 사겠다고 뭐 했어요? 동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란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이면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해석이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어야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범위는 특별한 건 없죠. 1번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가족법상 행위는 취소할 수 없겠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엄청난 미인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욕실에서 나오는 와이프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그동안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변장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3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화해 계약은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 자, 화해계약이 뭐냐면 화해계약이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했어요? 화해했죠? 어른들이 싸우면 뭐 해야 되죠? 합의해야죠. 그래서 보통 이게 화해라고도 하고 합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화해라고도 나오고 뭐로도 나와요? 합의라도 나오고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이 화해계약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요. 자, 상호 양보한다는 말은 밀고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밀고 땡기는데 왜 밀고 땡기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합의가 얼마 줄까? 5천만 원. 싫어 인간아. 4천만 원 줄래. 밀고 땡긴다는 말은 그 금액이 잘못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뭐예요? 밀고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계약은 착오라도라도 뭐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입니다.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예요.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술을 진탕 처먹었는데,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놀래서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의련 놈이 어젯밤에 저를, 저 자식이 저를 개패듯이 패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저씨 저 아세요? 했더니 임마 네가 어젯밤 비 오는 날 개패듯이 패잖아 이 나쁜 놈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억도 없고 억울해 죽겠는데 경찰관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괜히 했다 안 해서 싸우지 마시고 조금 빨리 합의하시라고 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놈한테 얼마 줄까 했더니 500달러예요. 미쳤다 인간아 나 200 주겠다라고 해서 밀고 땡기다가 400만 원에 합의했어요. 그래서 공돈 400만 원 남기고 나서 억울해 미치겠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얼마 전이에요. 400 줬다니까 미쳤대요. 그 진단이면 200이면 떡을 친대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돈 400만 원 달라고 가지고 아주 그냥 쓰렸는데 한 달쯤 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진범을 잡았대요. 그럼 저는 그놈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경우 이게 뭐죠?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자, 의사인데 진료를 하고 퇴원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이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 내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셨나보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유가족하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치료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넘어지셔서 빗길에 넘어져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저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기 관한 착오고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분쟁 이해 사유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것도 뭐예요? 화해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500만 원에 합의했거든요. 얘들이 너무 좀 그렇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 너무 적대요. 너무 조금 받았대.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팔이 부러져가지고 500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교통사고로 허리가 골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분쟁이었던 것은 팔 부러진 거고 허리 부러진 것은 분쟁이 아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라고요. 이제는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6번 차고와 담보 책임. 자, 굳이 읽어볼게요. 차고와 담보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담보 책임 묻거나 그렇지 않냐고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교재 좀 수정해 주세요. 자, 차고를 이유와 차고와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걸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것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기와 담보 책임입니다. 사고와 담보 책임은 둘이 뭐 할 수 있냐면 선택적 행사가 가능해. 시험에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차고와 담보 책임은 선택하지 못하고 뭔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차고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고요. 사기와 담보 책임은 뭐예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해요. 교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차고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차고의 특수한 형태가 담보 책임이에요. 차고의 뭐라고요? 특수한 형태.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경우에는 뭐만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자전거를 인도받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나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는 거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뭘 물을 수 있는 거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이기도 하냐면 차고이기도 해요. 자 왜냐하면 자 을은 어떤 의사냐면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었죠. 근데 실제로 구입한 자전거는 고장난 자전거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브루시 되어 있고요. 알았으면 안 샀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르고 산 거니까 이게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차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차고는 항상 뭐이기도 한 거예요? 담보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담보 책임이 항상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차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과 차고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뭐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선택적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선택은 뭐죠? 사기와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죠. 이것도 정리라고 교재를 볼게요. 자, 사기입니다. 기망,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 속이는 행위를 뺀다면 얘도 뭐인 거죠? 착오인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은 다르지만 자 요건입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뭐가 존재한다면요?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죠. 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사기일까요? 기망일까요? 사기일까요? 기망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기일까요?
자,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없을까요? 있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사람들이 현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암소리 안 하고 분양한 것은 뭐예요? 사기다. 이것도 나왔고. 또 아파트 인근에 대단히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분양했어요. 사기일까요? 사기인 거지,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니, 퇴근해가지고 베란다 문을 탁 열었더니 그냥 무덤이 그냥 막 이렇게 있고 막 가끔 밤 되면 도깨비 불도 날아다니고 이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제대로 받긴 하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이고 사기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동안 요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전에 한번 다른하고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납골당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납골당은. 모르겠어, 그거는 저는. 그거는 판례가 없으니까. 판례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납골당은 보통 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긴 하지만, 고지 의무까지 있을까 싶긴 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답은 뭐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판례가 없는 건 뭐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의여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두 번째, 위법입니다. 위법해야 사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솔직히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사기치면 뭐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지.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비난할 정도여야 그것이 뭐예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살면서 많이 속여봤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누구죠? 제 와이프한테. 그래도 제가 사기로 처벌된 예는 없어요. 왜요? 지나치고 비난할 정도야 사기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모한테, 아, 이모 이거 맛있어요? 물어봤더니 끝내주기 맛있대요. 먹었더니 맛이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할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할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땅을 사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땅값이 오를 거래요. 사기만 하면 대박이래요. 라고 했는데 땅값이 안 올라요. 사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땅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땅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당한 사람이 봐본 거예요. 그죠?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장사가 끝내주게 잘 된다고 해서 분양을 했어요. 나중에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사기일까요? 아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1억 5천에 파세요라고 하길래 갑이 이 아파트 1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일까요?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가베개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입니다라고 말할 뭐는 없어요. 고지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걸. 여러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진 사람을 도덕적 관념이 뭐죠? 떨어진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1억짜리 아파트인데 갑이 그에게 1억 5천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리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네요. 사기인가요? 자, 1억짜리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기망은 맞습니다. 위법한가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따라서 가격을 높게 불린 것만으로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법관정과 우리 법과 판례가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고요. 잘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될 수 없냐면 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고의. 자,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사기일까요? 근데 가끔 언론에 보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사기로 처벌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최근에 논란됐던 사람이 뭐죠? 마이클 다스의 아버지. 그죠? 그, 뭐, 제천인가 어디에 그 동네에서 실컷 돈 빌려가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 사기인가요? 사기거든요. 그러면, 아, 돈을 빌렸다가 안 갚으면 이것이 사기냐?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고의,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니까 뭐가 돼요? 사기인 거죠. 마다 부모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돈을 동네 사람한테 잔뜩 빌리면서 도망갈 준비를 했죠. 그 호주로 가면 겨울이니까 겨울옷도 사놓고 여권도 마련해놓고 그러면 그 뭐예요?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는 뭘? 고의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해야 된다.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고의는 이단의 고의가 됩니다. 이단의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 결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신천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교리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20만 등? 그 등수를 매기는데 20만 등 안에 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자기가 뭐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1번은 뭐죠? 그 교주 그 사람이 1번이고. 그래서 가장 높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목표는 20만 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등 안에 들면 죽지도 않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을 뭐예요? 지배하고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대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믿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표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믿을 만한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자 24페이지에 순서가 좀 다르죠. 고의해야 되고 2번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컨대 저당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해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떠보는 게 일방적인 거고, 등기부등본 떠보면 어떻게요?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판례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작위의 그러니까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고지 의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고지 의무 센터에 있고, 넘겨보시면, 3번,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해야 된다는 말은 교재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상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면 뭐죠? 위법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백화점 변칙 세일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5세에다가 15만원 이렇게 써놨더니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는데, 백화점이 뭐라 그랬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30만원짜리인데 할인해서 뭐예요? 15만원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건 뭐예요? 기망인 거죠. 이것이 위법한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백화점은. 왜 그러냐? 우리는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안 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5만원 적혀있는데 아줌마, 아가씨 이거 10만원만 합시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안 깎아요. 다시 말하면 백화점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백화점 측이 우리를 뭐 했어요? 속였다면 비난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뭐죠? 위법하고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네 번째 인과관계가 나와 있는데 아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1번에서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뭐예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할 때 표의자의 과실의 유무는 불문하다.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이게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요구하는 요건이에요? 차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에요. 사기에서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사기면 사기를 위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자 우리가 취소란 건 뭐예요? 성립했고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다시 말하면 적어보면 자 성립한 법 성립했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해요. 따라서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요 판은 이런 겁니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질 않아요. 왜 문제였냐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질 않는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요 부분 빼자. A 부분. 요거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땅이니까 빼자. 해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하기로 뭘 했어요? 특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길이 나중에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A 부분이 없으면은 이 땅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요. 갑은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의에. 그러면 고의로 뭐 했어요? 기망했고 이 정도면 위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위법하고 고의니까 사기를 이유로 요거를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A 부분을 제외했다는 말은 이 매매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한 거예요. A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제외됐다면 제외된 부분은 계약에 대해서 뭐조차 되었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교재 읽어보면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법률행위가 뭐 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제 강박이죠. 자,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강박 해약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되겠죠. 뭐 때려주겠다 집에다 부지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첫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박이 반사회적이다 이래버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입법자가 두 개를 나눴다면 별개의 문제인 거다. 그래서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왜 무효가 될까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건 왜 무효가 되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사 능력이란 게 뭐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면 의사 무능력자고 그 법률이 무효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섭지만 그래도 뭐죠? 갈등을 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줄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플 것 같아서 줬다면 그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목에 사시미를 딱 대고 3만 원만 그럴 때 찔릴까 줄까라고 고민한 놈은 또라이인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는 그냥 줘야죠. 없으면 원통하죠. 그죠? 아이씨 아침에 욕도 좀 달래니까 막 와이프한테 막 짜증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을 들민다 총을 겨눈다 같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누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박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이 중요합니다. 자, 둘러는 아닙니다. 우리 판례가. 이것도 물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둘러는 아니에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 이것도 우리가 부적당한 경우 같은 말이죠. 부당하고 부적당하고 같은 말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적자가 들어가면 또 틀려. 환장하겠어. 부적당한 거랑 부당한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부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여도 위법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1억이에요. 1억을 돌려받았어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이잖아요. 근데 행위나 수단이 뭐 안 갚으면 뭐 때려주겠다는 등 안 갚으면 뒷산에다가 묻어버리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뭐가 나옵니까? 고소고발이라는 거.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것은 뭐예요? 전항한 거죠. 왜요?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떼더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위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뭐가 되죠?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뭐예요?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람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인데 이것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판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뭐냐면 벼락 맞아 뒤지라는 판례입니다. 실제 판례. 벼락 맞아 뒤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은 공포심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벼락을 맞을까 무서워서 외출을 못했고요. 그리고 또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구술했어요. 그럼 이분은 주관적으로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가지고 1번, 2번 보시기 바라고 강박 행위 중에서 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위법성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교재 나오는 얘기 뭐예요. 이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다.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무엇을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넘겨가시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죠?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박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뭐가 되죠? 뭐다 그죠? 여기서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근데 왜 자꾸 이런 판례가 나올까요? 우리가 또 진의안이 의사표시에서 뭐 했어요? 강박이 뭐는 아니에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런 판례 찾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하겠지만,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근데 무효는 한 번 무효하면 영원히 무효니까, 무효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강박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뺏겼고, 이미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그죠? 또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아니다. 이라는 판례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효과죠.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강박을 쳤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3번 제3자 사기 강박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을 텐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을, 상대방이 뭘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 우리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 사람이 누가 나오겠어요? 우리 시험에서? 중개업자가 나오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군 거예요? 매도 매수인 거고 사기친 사람이 뭐일 수 있어요? 중개업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이고 and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손해봤네 라고 말 문제가 아니라 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를 안 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피용자. 직원인 경우는 제3자로 봐요. 따라서 만약에 을의 피용자 직원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대리사 하겠지만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1번 상대방이 없으면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다.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교재 예가 나와 있네요. 이거 좀 생각해 보자. 교재는 예인데 이것도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뭐죠? 채무자고 을이 뭐죠?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병이 뭘 했냐면 보증을 썼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고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체결하는 겁니까? 채권자와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하는 거라고요? 보증인과 채권자가.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다 보증을 쓰게 되면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보증인하고 은행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보증인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조심하세요. 그죠? 보증계약하면 채무자가 자꾸 계약에 뭐예요? 당사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보증인. 따라서 채무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 3, 4번까지 보시기 바라고 4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우측에 사기 강박에 의한 다른 제도 관계인데 1번 부당이득 반환 충고권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고요.
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기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둘 다 하면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우리 민법은 이득은 안 돼. 여러분들 그 요새 또 말 많던데 민식이법인가 그것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조심할 게 뭐예요? 중복보험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천만 원짜리를 세 개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어떻게 해요? 3분의 1씩 나눠서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민법은 뭐가 생기면 안 돼? 이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나눠서 돈을 주는 이유는 항상 민법은 무엇을 경계해요? 이익을 경계해요. 그래서 나눠서 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면 피해자 상대방에게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겨요. 그건 안 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담보책임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고와 담보책임은 선택 못해요. 담보책임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기와 담보책임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제도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의사표 효력 발생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